반갑습니다. 정교에계신 메가 스터렛스 여러분. 수풀림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2019학년도 고학력평가 실이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1학력평가 전반부 해설 강의 진행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뭐 1번부터는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어, 즐기면서 풀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두 다항식의 차이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A에서 B를 뺐을 때 X제곱 날아갈 거고요. 5 x 남았겠고, 상에서 2 빼니까 5x 플러스 2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건 답이 2번이고 이런 거 틀리면 이제 1번부터 틀리면 상큼하게 이제 망하고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런 것만 좀 경계하시면 돼요. 자 1번 됐고 자 이번에는 이제 허수 나왔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 안 해도 이 정도면 알수 있겠지. 그렇지?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시고 그다음에 허수는 허수끼리 이렇게 싹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사 마이너스 2 하니까 정답이 4번 이렇게 체크되겠다. 됐어요. 그다음에 3번 볼게요.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우리 이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판별식이 0이라는 거죠. 이녀석 판별식이 0을 쓰면 되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X, 여기 6X를 보면 X-3의 제곱이거든. 그리고 0이 되는 거니까 X는 3 돼야 돼서 A는 9다. 이렇게 바로 판단을 되고, 판별식이 썼을 때 B제곱-4AC. b 제곱 마이너스 4 a c 이 0이다. 그래서 a를 구다 이렇게 판단해도 상는없어요 그렇죠? 3번은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체크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바로 갈게요. 4번은 다항식 x 3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을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실제로 나눈 친구들이 있을 거 같긴 한데 우리 다항식 f(x)를 다항식 f(x)를 제 x 마이너스 a로 나누었을 때 목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는, 이걸 한 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죠. fx는 x-a 곱하기,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만 궁금하 얘를 없애면 되겠다. 그래서 x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죠. a를 대입한 바로 R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뭐였지? 나머지 정리였죠. 그죠? 나머지 정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x 이로 나눈 나머지니까, x에다 얼마를 대입하자는 거야. 이를 대입하시면, 8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이건 얼마? 7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4번에는 5번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다 맞는 1, 2, 3번이 이제 해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좀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은 직선 2x 더하기 y 플러스 5는 0을 x 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고 그 다음에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할 거면 y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대입해서 만들어줄 거죠. 그죠? 이걸 정리했을 때 2x 더하기 y 플러스 a다. 그러니까 이제 2x 마이너스 4. 플러스 y 플러스 6은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EX 플러스 Y 플러스 E는 0이라서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E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제 이 범위는 시험에 그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학습을 했으니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6번도 보겠습니다. 이차방정식 두근. 이차방정식 두근. 이런 일곱 글자 나오면 바로 문제 앞에 뭘 쓰기 시작하지? 두근의 합과 곱이죠. 이차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와 베타인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이고 알파 베타를 곱한 건 a분의 c다.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했었잖니.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6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 7인 걸 일단 먼저 체크를 해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몇개 빼야 되지? 아, 두개 빼야 되죠. 여기는 36 플러스 14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36 마이너스 14일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얼마예요? 22가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6번 정답은 5번 이렇게 해가지고 6번까지는 술술술 이렇게 왔다는 거죠. 뭐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6번 됐고, 그다음에 7번. 다항식 px에 대해서 등식 x 3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2 x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px라는 항등식일 때 피에다가 1을 대입해보거라라는 거죠. 여기다 1 대입하면 지워져가지고 알 수가 없지. 그럼 무슨 분해하라는 거야? 인수 분해하라는 거죠. 3차식 인수 분해 려러면 어떻게 하더라? 조립지법 쓰죠.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여기를 1로 한번 적용해볼게요. 그럼 1, 1, 4, 4, 3, 3, 0이니까 여기는 1, 3 들어가서 x 마이너스 1한 개, x 플러스 1한개 x 플러스 3한개 만들어질 것이다. 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이거 두개 붙어있는 것이고 따라서 px는 누구? x 더하기 3이라는 1차식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따다1대입하 되죠. 정답이 얼마? 4 이렇게 확인될 겁니다. 그렇죠? 7번까지는 무난하게 또 진행을 했고